반 기대 반이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보는 거니까 걱정보다는 다들 잘 챙겨주시고 분위기도 좋은 거를 보고 나서 걱정과는 다르게 새롭고 아주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대학교는 새로운 도전인 거잖아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도전에 있어서 서강대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덕분에 서강대를 선택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설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설렘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한 긴장과 또 기대가 병존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익숙하기만 했던 고등학교에서 벗어나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우분들과 쌓을 수 있는 멋진 기억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정든냉이로서 서강대학교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새내기 분들을 드디어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렙니다. 특히 저희 학과는 2023학년도부터 새로운 신입생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희 과 출신 선후배분들이 아예 없었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허전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후배분들이 들어오면서 저희도 이제 누군가의 선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새내기일 때 정든내기 선배님께서 자기도 계속 평생 새내기일 줄 알았는데 눈 깜빡했더니 바로 정든내기가 됐다. 너네도 금방 정든내기 될 거다 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금방 새내기에서 정든내기가 된 것 같아서 좀 신기했습니다. 올해 일단은 새내기들이 최대한 5월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원하게 되었고 이번 새내기들이 5월을 재밌게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보람찼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새내기들이 웃으면서 기쁘게 반응을 해줬을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박 3일 동안 새로운 학우분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현재는 학우분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즐겁고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솔직한 경험을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이제 새내기로서의 첫 걸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걸 좀 누리면서 자기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소중한 인연들을 꼭 많이 만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서강대학교 캠퍼스를 본 날은 제가 저희 20대를 시작할 곳 그리고 동시에 제 20대를 마무리할 곳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캠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조금 오래되고 낙후된 느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시설은 수많은 동문 선배님들이 거쳐가신 역사 그리고 이 학교가 세운 수많은 성취들과 진취들이 보이는 그런 세월의 흔적이 녹아져 있던 학교 캠퍼스였습니다. 저에게 서강이란 정말 때 놀래야 놀 수가 없는 그런 곳 같습니다. 서강은 제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대학교는 저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그런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서강이란 저희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큰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